자, 지금 현재 시티밴 캠핑카인데 차주님을 직접 모시고 이 차에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겉에만 봐도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전기가 그 태양광이 달려 있죠? 그한몇 와트 정도 되나요? 300 아까 50이란 말 들었는데. 350와트예요. 아, 예. 350와트 맞죠? 그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뭘 싣고 다니나요?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이제 싣고 다녀요. 이게 지금 한 대, 두 대까지 되나요? 두 대까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피가죠.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아, 두 대. 산악 자전거 타실 것 같은데 기분에. 예. 산악 맞죠? 자전거도 실어도 되고 일반 자전거도 실어도 되고. 요것만 따로 설치해도 가격이 좀 나가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을 여는 순간에 지금 요 캐리어가 있는데 이 전기는 많이 먹지 않을까요? 이 전기 많이 에어컨이? 안 먹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600와트밖에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별로 안 먹고. 그다음에 여기서 취침할 때 여기 이제 그 모기장인가 예, 이게? 모기장 이렇게 올리면 모기장이 아, 되고, 모기장 되고. 이게 내리면 제거되고. 아, 암막. 아, 예. 암막 모기장. 예. 이게 이제 이제 삼 여름에는 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게 한쪽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에 닫히면 공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려놓으면은 안에 캄캄해, 바깥이 안 아, 보이니까. 암막이 되고 요 이제 문은 열어놔야지 또 그렇죠. 열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모터홈 창문이면서 요 어닝도 있네요. 예, 어닝도 있어요. 네, 어닝 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그 뭐가 뭐지? 있죠? 어닝 텐터. 아. 텐터 룸 바깥에서 텐터 치는 룸 해가지고 아, 세탁을 수납 받을 수 공간.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수전도 있죠? 물 이렇게 예, 수도 있어요. 쓰는 거. 예. 예. 그러면 이게 물이 한몇 리터 정도 들어가 있어요? 150리터 있어요. 150이요? 예. 물은 충분히 쓸수 있겠네요. 충분히 써요. 예.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니까 일단 여기 수전이 보이고, 예. 이렇게 예. 해놓으면 이제 수전이 보이죠. 150리터니까 뭐 물은 충분히 쓰겠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렌즈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이게 몇 리터짜리인가요? 요게 리터 수는 내가 정확히 잘요 모르겠는데. 아래 것만 따진다면 50리터니까 요 위에 것 따지고 그러면은 총합해서 뭐한 70, 70, 80, 7, 80리터 예, 그 정도. 여기는 되겠네. 냉동고, 예, 아래는 냉동고, 냉장고. 냉장고. 예. 예. 물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요 뒤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잔뜩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음악 그뭐 CD 틀고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서 되고, 네.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내 개인적으로 뭐 색소폰 불가침 쓰는 이런 건 아니고, 아. 요거는 안 되고 이건 요거 이제 전기. 예, 전기 600암페어라고 적혀 있네요. 예, 600A예요. 600암페어 있고 이거 다 뭐예요? 이거는 아, 물물 탱크, 게이지. 물 아, 물 탱크 게이지고. 게이지가 그렇게 돼 있네. 예. 무시동.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이제 따로 또 해놓고. 네. 무시동 히터는 여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해 네. 드릴게요. 이제 컨트롤 여기 이제 암페어. 컨트롤 각 스위치가 다 있어요. 네, 각 스위치가 예, 다그 안전을 있고. 위해서 스위치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여기 이제 또, 워크스루처럼. 네. 이렇게. 위에 또, 벙커에도 또, 벙커는 이제 이불 같은 거 넣고. 수납장이 또 있네요. 예. 자, 요 안에 침상이 이렇게 넓은데,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를 할땐 요거를 이제 그래서 뒤에서 등받이로를 쓰고 네. 이렇게. 그 등받이로 사용하고. 예, 등받이로 사용하고 네. 요거를 누르면은 네. 올라와요. 테이블이 예. 네. 눌렀을 때 그럼 눌러서 이렇게 싹 아이고 올라오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예.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요거는 내가 저안 해도 되는데 네.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요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 같은 거 식사도 하고 하고 먹어요. 그다음에 테이블 사용한다면 요 안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낚시를 많이 다녀요. 예, 낚시 이건 주는 거 아니죠? 예. 그다음에 옆에 이게 보니까 네. 온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아, 온수 요거는 그
온수 저 매트하고 아 온수 매트 예, 보일러 아, 이것도 보일러. 전기로 이제 꽂으면은 온수가 되는 거고 어 이것도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드려야죠 뭐. 아 예, 예. 그리고 스피커가 네 개 예. 그다음에 여기 그 맥스팬도 있어요. 네 맥스팬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상부장들이 쭉 있는데 예. 이 지금 나무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원목으로 돼 있어요. 아 원목으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편백 나무로 예, 예. 해놓고 그다음에 모톰 창문이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차가 네. 연식이 어떻게 됐죠? 차량 연식이? 아까 보니까 15년 네. 2월인가요? 15년 2월이요. 아, 15년 2월. 네. 그 다음에 키로수가 몇 키로 됐죠? 10만 키로 좀 넘었을 거예요. 10만 키로 좀 넘었고,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얼마에 판매가 될까요? 2,300 정도 보는데. 예, 2,300. 예, 예. 예. 들어간 건 그렇게 더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들어간 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나가니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